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강요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공포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데 대상 품목이 약 1,100여 개여서 우리 기업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를 이용해 몸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초음파가 만들어낸 미세 진동으로 정전기를 만들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인데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노벨상은 과학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상이죠.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인 혼조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활용해 신약을 만든 일본 제약사와 계약한 특허 사용료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과학 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나눠봅니다. 우리는 무선통신의 발달로 TV와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면서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무선통신은 전자기파가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전파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격인 가기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기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케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뒤에 시행됩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명단 제외에 따라 앞으로 1,100여 개 품목이 한국에 수출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게 돼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정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은 미국, 영국 등 모두 27개국이었는데 이번에 한국만 제외된 것입니다. 2004년에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끝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청와대는 즉각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상한 외교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경련은 논평을 내고 두 나라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동체의 주축이고 연간 1,000만 명 이상 상호 방문하는 핵심 우방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관계임에도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 규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 경제계는 두 나라의 협력적 경제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는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 방안의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과 산업 분야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검진이나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초음파를 이용해 몸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신체 일부 기능이 떨어져 몸 안에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 심장 박동기나 인슐린 펌프 등은 기능이 떨어진 장기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체내에 이식하는 대표적인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기들은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시 수술해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방전될 때마다 계속 일일이 수술해가지고 꺼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이 고령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회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환자분들은 또 정신적, 물리적으로 고통을 받으시기 때문에. 국내 연구진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돼지 피부 아래 연구진이 개발한 전기 발전 장치를 삽입하고 그 위에 초음파를 통과시키자 곧바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음파가 만들어낸 미세 진동입니다. 이 미세한 진동이 발전기 내부 요소들을 마찰시켜 일종의 정전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생성된 정전기는 변환 과정을 거쳐 배터리에 저장됩니다. 전류를 이제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이 수준은 실제 상업용 인공심장기의 소비 전력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반영구적으로 단 몇 분만 초음파를 몸 안으로 투과시킬 수 있다면 체내 의료기기를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발전기를 더욱 작게 만드는 연구를 이어가 상용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세계 지적재산기구가 발표한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29개 나라 가운데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세계 지적재산기구가 각국의 제도와 인적자본, 인프라 등 7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혁신지수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1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지수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스위스가 차지했으며 스웨덴과 미국,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14위와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공공연구 노동조합이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성명서에서 애초 금품지급 의혹을 받아 감사 대상이었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이 IBS 감사부에 의해 공익제보자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제보자와 관련된 일체의 비위 사건은 현재 조사가 중지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 연구원이 공익제보자로 지정된 과정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IBS는 이 연구원이 공익제보자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노벨상은 과학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영예의 상이잖아요. 그런데 예. 지난해 이 노벨상을 수상한 수상자 가운데 한 명이 예. 이 특허 소송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이 네. 내용 준비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특허 소송 전이라는 뜻밖인데요. 어떤 노벨상 수상자인가요? 이 논란의 주인공은 지난해 그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했던 일본의 혼조 타스쿠. 일본 교토대 이 교수인데요. 예. 이 노벨상 수상자인 이 혼조 교수의 연구 혼조 교수와 이 혼조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신약을 만든 일본 제약사 사이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혼조 교수가 이 제약사와 계약한 특허 사용료가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네. 결국 뭐 특허료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거군요. 특허료가 아니라 특허 사용료. 특허 예. 사용료요. 그럼 일단 먼저 그 혼조 교수가 어떤 연구 성과를 내는지가 먼저 궁금한데요. 이 혼조 교수는 지난 1992년 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할 때 PD-1이라는 단백질이
이 면역세포의 암세포 공격을 방해한다는 점을 밝혔거든요. 예. 이 점을 밝혀서 이제 이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건데 그렇습니다. 이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PD-1이라는 단백질을 뭐 사용한다. 이게 이제 그 연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PD-1이라는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면역항암제인데요. 네. 일본의 오노 약품 공업은 혼조 교수의 이 같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면역항암제 옥디보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조 교수가 이 오노 약품에 대해서 특허 사용료 등의 대가를 요구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거죠. 네, 아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을 텐데 이 혼조 교수가 제약사와 어떤 계약을 맺었길래 이번에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걸까요? 혼조 교수는 이제 지난 2003년 7월 오노 약품 공업과 1대1 지분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2006년 10월 특허 사용료 지급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혼조 교수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매출액의 한 1% 이하였다라고 이제 혼조 교수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혼조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이 제약사와 2006년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 당시 제약사의 설명 내용이 부정확했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양측의 갈등이 지난해 혼조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하고서부터 불거졌다고요? 그럼 혼조 교수는 사실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 이 제약사가 연구에 공헌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쏟아냈어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제약사는 우리도 뭐 연구에 공헌했다며 반박을 했고 특허 출원 비용도 제약사가 지원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네.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재 이제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상황인데 자, 그런데 혼조 교수가 만약에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게 될 경우에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고요? 네, 앞서 혼조 교수는 이 특허 사용료를 받게 되면은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이 혼조 교수는 기업과 대학의 공정한 협력으로 연구자를 육성해 새로운 발견을 내놓는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일본 생명과학계가 뭐 안 된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이에 대해서 제약사는 이 원래 계약했던 계약이 양측이 납득한 뒤에 체결했던 것이며 이후 성의를 갖고 혼조 교수와 그 협상에 응했지만 기존 계약과 괴리가 너무 커서 논의를 계속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정말 실제 소송전으로 이어지면 일본 내에서도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그 일본 과학계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노벨상 성과가 자칫하면 이 그 특허 소송전으로 얼룩이 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 혼조 교수의 소송 계획이 알려지자 이 제약사는 혼조 교수와 협상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양측이 누가 더 이 연구에 공을 했는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소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 협상이 타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네, 이게 뭐 양측 의견이 잘 협상이 이루어져서 타결이 되면 모르겠지만 실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꽤 긴 싸움이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우주 돛단배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네. 우주 돛단배요.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죠. 우주 공간에서 돛을 펼쳐가지고 네. 이 태양빛을 돛으로 받아서 추진력을 얻는 우주선을 이제 우주 돛단배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난 5월 발사된 이 우주 돛단배가 최근 임무를 완수했다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저희도 보도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는데 이걸 이제 솔라세일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주 돛단배, 뭐 영어로는 솔라세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아이디어는 1600년 그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처음 제시했고요. 네. 이후 1970년대 미국의 그 저명한 천문학자였죠. 네. 칼 세이건이 이제 구체적인 이 우주선의 모델까지 제시하면서 실현 계획이 구체화됐어요. 예. 예. 이제 세이건 박사가 1976년에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아이디어를 소개했는데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ich travels on the radiation and particles that come out of the sun, the wind from the sun. And it works exactly as an ordinary sailboat does. 이 세이건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 태양 입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 이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 돛을 펼치고 이 태양 입자, 이제 태양풍을 받아서 우주선이 이제 동력을 얻는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네. 이 세이건 박사가 타계 후에 그가 생전에 만든 비영리 단체 행성 협회는 그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예.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 우주 돛단배라고 부르는
라이트세일 우주선입니다. 네, 저 1600년대에 처음 제시된 이 아이디어. 그때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도 놀라운데 1970년에 제시했던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이번에야 실현이 되게 된 건데요. 라이트세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라이트세일 2호 우주선이 임무 완수에 들어갔다고요? 지난 2015년에 라이트세일 1호가 우주에서 돛을 파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 라이트세일 2호는 실제로 이 돛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 발사가 된 건데요. 네. 지난 5월 이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서 지구 상공 720km 궤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라이트세일 2호는 식빵 한 덩어리 크기의 초소형 위성으로 이 권투 링 크기 정도의 돛을 펼치는 데 성공했고요. 네. 다른 추진력 없이 오로지 태양풍만으로 하루에 한 500m씩 고도를 높일 계획이었습니다. 예. 아, 이건 실제로 쏘아올린 시험은 그 성공한 거고요. 네. 아, 그럼 2호에는 이번에 성공한 임무는 고도를 높이는 것에 있었다. 돛을 펼쳐서 예.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고도를 네. 높일 수 있느냐. 아. 그걸 확인하는 게 임무였는데 예. 이 행성협회가 이 라이트세일 2호가 그런 임무를 완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라이트세일 2 프로그램 매니저는 지난 한 나흘 정도 이 라이트세일 2호가 태양풍만으로 약 1.7km 고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임무 성공으로 이 라이트세일 2는 태양빛으로 고도를 높인 첫 번째 우주선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난 2015년에 라이트세일 1호가 돛을 펴는 데 성공을 했다면 이번에 2호는 돛을 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도까지 높이는 데 성공을 한 건데요. 돛으로 네. 에너지를 얻는 데 성공을 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태양빛으로 이렇게 받아서 돛으로 태양빛을 받아서 추진력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돛이 펼쳐지면은 예. 태양 빛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태양 빛 에너지를 동력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주선 움직이는 데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라이트세일 2호의 임무 완수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주 빛을 이용해 태양 빛을 이용해서 네. 다른 동력 없이 우주선을 움직일 수 있느냐. 네. 이건 이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얘기가 됐던 거예요. 예.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한 번도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라이트세일 1, 2 이게 임무를 완수하면서 이제 그게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예.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행성협회 관계자는 이번 임수 완수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 로켓이나 연료 없이 태양풍을 이용해서 우주비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뭐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태양빛은 우주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솔라세일, 그러니까 라이트세일은 별 사이를 여행하는 성간 우주여행을 실현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후로 이 라이트세일의 목표가 1년간 지구 궤도를 도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요하네스 케플러와 그 칼 세건의 아이디어가 어디까지 더 실현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바닷가로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열대야가 없는 고지대 강원도 태백에서는 물싸움을 즐기면서 더위를 식히는 이색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차가 연신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물싸움을 벌입니다. 해발 650m 태백 도심에서 열린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입니다. 물총을 쏘고 바가지로 물을 뿌리고 우리 편, 상대편이 따로 없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한바탕 물싸움을 벌이다 보면 더위는 잊힌 지 오래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태백에서 물총을 놀이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물놀이 행진이 펼쳐진 거리는 흥겨움이 넘쳐납니다. 눈처럼 뿌려지는 거품 속에서 춤과 음악도 즐깁니다. 색다른 이벤트를 해서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가족끼리 와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열대야가 거의 없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시원한 도시로 꼽히는 고원도시 태백. 이색 축제까지 열리면서 무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내수면 불법 수상 레저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과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으로 경기도는 내수면 수상 레저 기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반은 수상 레저 활동이 활발한 남한강과 북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와 남양주, 가평 등에서 드론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살필 방침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발생해 제주도 부근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여 경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괌 북동쪽 해상에서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형급 약한 태풍인 프란시스코는 매시간 16에서 20km 속도로 북서진해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제주도 부근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와 수축 여부에 따라 태풍 진로가 유동적이며 앞으로 발표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많은 매실이나 대추에 씨를 빼는 기계가 개발됐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색 매실이 접시에 담겨 옮겨지는 순간 절삭기가 달린 기계가 작동합니다. 매실의 씨와 과육 부분을 분리하는 겁니다. 한 시간에 216kg의 매실에서 씨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작게 농가용으로 개발한 기계는 한 시간에 36kg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실의 씨를 빼고 과육을 장아찌 등으로 가공하면 부가가치가 두 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쪼개서 담갔어요. 우선 인건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최근 스낵이나 정과, 차 등 가공 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대추도 씨 제거에 일손이 많이 드는 건 마찬가지. 농진청이 새로 개발한 기계가 한 시간에 약 1,000개의 씨를 뺄 수 있습니다. 과육의 95.6%를 잘라낼 정도로 기계의 절삭 성능도 뛰어납니다. 이렇게 과육을 분리해 스낵으로 가공하면 부가가치가 4배나 높아집니다. 가공품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일에도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매실과 대추뿐 아니라 다른 과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지난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모바일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6월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7.3% 증가한 10조 5,68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을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 서비스가 85.5%, 가전전자 통신기기가 25.8%, 음식료품이 26.5% 등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음식 서비스가 다양화하고 가정 간편식을 선호하는 등 소비 경향이 변화한 영향이라며 가격 할인 행사 등으로 에어컨과 제습기 등 계절 가전 거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화나 인터넷, TV방송 같은 무선통신은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는데요. 인류는 어떻게 전파를 발견했을까요? 그 놀라운 발견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유효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현대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는 문자나 동영상을 수신하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선통신의 발달은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통신기술과 통신사업의 발전의 시발점을 찾아보면
바로 정보를 공간상으로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뇌상. 즉 전파의 발견에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의 놀라운 발전을 일으켜준 전자기파인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웨이브, 통칭 라디오파라고 하는 이 전자기파는 통신에 사용하는 모든 대역의 전자기파를 지칭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전파 규칙에 따르면 라디오파는 주파수가 3kHz부터 3THz까지인데요. 이를 파장으로 환산하면 1mm에서 100km까지의 모든 전자기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통신수단으로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전자기파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파동이기 때문에 공간상에 마음껏 흩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파를 이용한 정보 전달은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개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전자기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임을 발견한 과학자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 덕분이었습니다. 맥스웰은 선대 과학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전기학과 자기학의 특성을 전자기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학적인 네 가지 공식으로 통합하게 되는데요. 이 공식 중 제3공식과 제4공식, 즉 패러데이의 법칙과 앙페르의 법칙으로부터 전자기파라는 공간상에 퍼져나가는 전자기 파동 에너지를 수식적으로 예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견이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 입증되게 되면서 세상은 경이롭고 놀라운 전자기파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게 되죠. 교류 발전의 원리를 이용해 원하는 영역대의 전자기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인류는 다양한 영역의 전파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공간상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상으로 퍼져나가는 전파를 특정한 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부품 중에는 코일이라고 불리는 전류가 빙빙 감겨 흘러갈 수 있는 형태의 부품과 축전기라고 불리는 두 개의 극판이 마주보고 있어서 전기장을 형성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전기부품들은 건전지의 전류와 같이 일정한 크기로 흐르는 전류인 직류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전자의 전기적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를 흐르게 만드는 방식인 교류에서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 내부에 장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기로 출렁거리게 된다면 코일 내부에 발생되었던 자기장의 세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에 의해서 전류의 출렁임이 방해받게 됩니다. 물리학에서는 유도된 자기장이 전류를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이 유도 리액턴스는 전류의 진동이 빠르면 빠를수록 전류의 출렁임 정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도되는 자기장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건 그만큼 방해 공작이 커지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다음은 축전기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축전기의 전류가 흐르면 가우스의 법칙에 따라 양 극판에 전하가 축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선 코일처럼 출렁이는 전류가 공급되면 기존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전하가 만드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 전류의 출렁임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극판에 쌓여있는 전하의 에너지가 전류를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용량 리액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용량 리액턴스는 전류의 진동이 느리면 느릴수록, 즉 전류의 출렁임이 느리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양극판에 쌓이는 전하량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방해 공작이 커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일과 축전기가 직류가 아닌 교류 회로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 회로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에 의해 회로에 공급되는 전자기 진동이 아주 특별한 진동수를 가지게 되는 순간 두 리액턴스의 방해가 매우 작아지게 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동수를 우리는 공명 진동수 또는 공진 주파수라고 부르게 되며 코일과 축전기에 의해 만들어진 회로를 특정한 주파수에만 공명하여 그 주파수만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회로라는 의미에서 이를
공진회로 또는 RLC 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공진회로를 이용해서 특정한 주파수에 담긴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도구가 바로 안테나이며, 이 안테나를 통해서 송신된 여러 전파 중에서 필요한 특정 정파를 캐치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 통신수단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랍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필연적인 존재와도 같은 대상, 전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파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무형의 존재이지만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파가 인류 문명 속에 들어온 지는 10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발견 덕분에 우리는 머나먼 공간에 있는 사람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는 인류의 삶이 더욱 편리해짐을 넘어선 지구 전체의 문화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냈다는 의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궁금한 에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YTN 사이언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인체 발암 가능 요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통화는 짧게 하는 게 좋지만 통화가 길어진다면 이어폰을 쓰거나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가며 사용하시고요. 잠잘 때는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네, 가전제품 중에 전기장판 위에는 담요를 깔고 특히 온도 조절기는 멀리 두셔야 합니다. 주방필 식품으로 떠오른 에어프라이어 사용 시엔 상단 윗면에 불필요하게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또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 코드는 뽑아두는 게 좋겠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